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첫 시간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깨어 언약적 도전을 하며 생명 살리고 제자 세우는 사천망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의 신념일 수도 있고 또 세상의 가치관, 또 물질을 의지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의지하고 또 자녀를 의지하고 요즘에 또 신년이다 보니까 무속인을 찾아가서 그 말에 또 의지하고 토종 비결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로 인하여서 그 말들로 인하여 또 의지하는 대상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아픔과 절망과 또 상처들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창세기 3장에 벗어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때때로 아니다 하면서 내 기준 또 내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또 성공 중심을 또 은연 중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첫 번째, 순종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생업 현장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 아시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의 존재인 우리, 영적인 존재, 하나님 명상을 받는, 지음받은 우리 바로 구원이 필요함을 아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습니다. 영혼까지 완벽하게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 그물을 내리는 그 수고의 노동, 그렇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이 힘 빠지고 지쳐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고 베드로의 그 환경과 그 마음에 지쳐 있는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한다는 이 말의 뜻에는 또 무엇이 들어있냐면 그동안 어부로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경험 그리고 배운 상식 또 자연의 섭리 보이는 환경 내 자신의 생각 주장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절대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절대 순종의 모델 바로 누구실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 또 믿음의 고백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또 믿음의 많은 사람들이 오직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결단하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절대 순종, 그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 성취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입니다. 말씀 성취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누가복음 5장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잠분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말씀을 베드로는 받고 그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입술로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6절에 제가 읽어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하니 바로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실천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냐? 생각하지 못했던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는 것입니다. 밤새 고생하고 실패했던 그 현장에 다시 가서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하나님은 절대 가능의 응답의 현장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상황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그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행할 때 준비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을 듣고 아 알겠다. 아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지금부터 3월 1일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에 성공하고 승리하겠다라고 결단을 하는데 돌아서면 실천을 안 하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기 생각과 환경에 잡혀서 또 문제에 잡혀서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2023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따라 매주 52주 강단의 언약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의 문제 현장 속에 나의 사역의 현장 속에 절대 불가능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말씀의 응답을 받아 누리는 절대 응답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처한 모든 것에서 밤새 고생하며 애썼지만 수확 하나 얻고 지치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살아있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취해 나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면 그 말씀대로 보여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영역 가운데서도 실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도 색깔도 없고 또 보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말에도 힘이 있고 또 능력이 있어 때때로는 그 말이 이렇게 화살이 되어 죽이기도 하고 또 그 말 때문에 또 힘을 주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속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신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도 실제가 되어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 말대로 된다. 라는 말이 있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 바로 우리 입에 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축복을 주시는데 늘 창세기 3장 속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체질 속에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정죄하고 비난하고 또 불신앙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를 입속에서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막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리의 생명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입술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서 나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2375 5천 종족을 살리고 4천 말씀 운동을 통하여서 망대를 세우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살리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은 보여지는 육신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영혼을 가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은 그게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말씀대로 이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속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보여지는 대로 생각대로 문제 가운데 그 환경대에 매여 살다 보면 포로가 되어지고 속국이 되어지는데 누가 역사하냐? 영적인 사마귀, 사단,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속이고 이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불화살을 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요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가지고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예언의 2023년에 주신 그 온단의 말씀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대로 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품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미션 사천 말씀 운동에 이 망대를 세우는 일 속에 3인 1조의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또 그 말씀이 바로 강단의 이 말씀만이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나의 삶의 현장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장의 현장에 생업의 현장에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현장과 사역의 현장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 말씀의 그물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구원의 열매 모든 언약의 말씀들이 성취되어지는 주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다른 거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일심 전심 지속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내리고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비밀한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셔서 그 축복을 누리고 그리고 베드로처럼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모든 것들을 내어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생명권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사역의 현장 속에 아버지의 문제와 사건과 불가능한 현장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전하고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그물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크고 놀라운 응답들이 바로 생명구원의 제자의 축복 속에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4천 망대를 세우는 그 축복의 응답들이 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예원의 성도님들 온니스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 속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심전심 지속하며 늘 삼오늘의 축복을 누리며 삼초월의 응답을 누리며 삼구삼의 그 기도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원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의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권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계복음화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